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빨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야. 아이고. 어? 이쪽에 가서. 18기 오순의 김준영입니다. 야, 중심부 이게 바뀌고 체면해요.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런 복은 다 누립니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참. 제 아래 쫓겨났거든요. 대구 오니까 이렇게 중심부도 참여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 듣는데, 이야, 참.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어떤 제도 속에서 아무리 해도 인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희 김준영이를 제도 속에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생명 안에 사니까 점점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도 속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부모도 제도 내 통제 안 되고 대한민국 법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교회에 살다 보니까 통제가 됩니다. 통제. 이것이 오늘 김치현 목사 형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라. 결국은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사니까 생명 안에 사니까 결국은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드러나고. 저는 절대로 안 바뀔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도무지 너는 인간 안 되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했어요. 아직 살아계시는데. 나는 늘 나은 것을 후회했다 그 아버지가요. 그런데 대우기에 만나 사람 되는 거라. 예? 나는 아버지를 엄마가 저주한 사람이에요. 예? 너무 고문당하고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렸잖아. 어? 고문당하고. 그 부모가 자식을 고문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라. 이 생명만이 온전하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했는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아담 속에 있으며 모든 인생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라. 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손을 대는 인생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제 파악도 하고 분수도 알고 결국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내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됐잖아요. 야, 저는 지금 울진간 6개월인데, 야, 이거 대우교회 중심만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버림받은 데 오게 되네. 야, 참, 버려지고, 집 쫓겨난 데 오게 되네요. 야, 이게 복인 거라. 야,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 버림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내 주장이 없을 때, 예? 내 모든 것이 가만히 끝났을 때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되지요. 내 것이 남아있으면 교회가 올 수 없는 사람이다 결국은. 그죠? 내 자랑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 인생은 아담들은 내 자랑을 해야 되고 내가 옷을 입어야 되고 결국은 아담들이 이것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모든 동서남북 다 막혔네요. 딱 뚫린 곳은 교회밖에 없더라고. 야, 이거 손들 얼마나 감사히 먹겠습니다. 대구 오면 교회밖에 올 수밖에 없는 거라. 옛날 같으면 주니가 뭐 술을 마시든지 뭐 노름을 하든지, 예? 이걸 해야 돼요. 쫓겨도 하면. 그런데 쫓겨도 할 게 갈 곳이 없네. 예, 교회밖에 없어요. 야, 얼마나 인생이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김채 목사님 무슨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계속 말씀 드리니까 기억나는 거라. 예? 아, 이게 놀랍잖아요. 중학교 졸업한 준영이가 말씀을 내게 이야기하게 내가 다 놓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들어 주고 한 적을 체험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교회에서 내가 체험되는 거라. 그게 아니다 할 수 없는 거지요. 아, 이런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어찌하여 제가 이 복을 다 받는지. 결국은 밀려나고 다 망했는데, 정말 내가 갈 곳은 엘베델,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밖에 없는 거라. 이것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살게 하신 주님과 교회 행지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조신부 삼순의 양성수 순장님 순의 이순묵입니다. 저는 뭐 준영이나 저는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맞고 말 잘했어요. 말 안 들어갖고 하여튼 뭐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뭐 아버지 따라 성당에 새 교리 공부를 하러 갔는데 문답식을 하는데 안 맞더라고요. 체질이 안 맞아요. 나는 뭔가 이 틀에 갇혀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목티 나는 이 폴라티기 입으면 목에 막 까끌어 보여. 아 죽겠더라고요. 고문이네 고문. 그래 저도 이제 좀 별나마 별난기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 자체를 모르는데 근데 저도 이제 하여튼 사방이 막혀서 제 힘대로 살다가 이제 하늘만 뻥 뚫려가지고 이제 앞에 대식장 미자누나 있는데 효진이가 한번 교회 가서 캐도 야 나는 내 주먹 믿지 안 믿는다 사람도 못 믿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하다가 이제 효진이한테 갈게는 여동생한테 갈게는 이제 그 가보라 걔가 그래 제 인생이 이제 거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인생이 됐죠. 형님이 이제 대식형님이 언제든지 밥 사줄게 하시는 대구 있었으면 그런 소리가 아닌데 서울에서 그 막 완전히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래 있을 때 야 진짜 가난할 때 밥 한 그릇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 인자의 영광 하여튼 사람 안에 어떤 가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래 보면 참 사람을 못 믿어요. 사실 못 믿는데 그 요즘에는 이제 진짜 저 보영형 자매 성인 자매도 그렇지만 진짜 사람 안에 이 보석이 제일 가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니까. 경희 누나가 우리 연합순 순장님이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하여튼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와가지고 뭐 말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막 이렇게 걸리다 보이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 이제 나중에는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야 내 앞에 이제 하여튼 그 가치를 하여튼 내하고 다른 그렇게 뭔가 하여튼 사람인데 그 어떤 가치를 이렇게 산출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라 그래요 잘 이렇게 앞뒤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라 그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길로 왔구나 그래서 참 오늘 아까 사무엘 그 얘기하시면서 김채 목사님 맨 그 홍능가 있고 옆에 뱀장어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야 홍능가 모르지만 우리는 먹는 것 같으면 시험에 들지 싶은데 그래 그런 데 있는데 하여튼 지나보면 하여튼 그게 뭐 그때는 뭐 하여튼 그 상황이 어떤 그 속에 계셔가지고 뭐 시험이 안 들으셨다고 하는가 하여튼 제대로는 그래 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하여튼
교회 왔는데 이래 교회 안에 제 앞에 오신 분들 보니까 이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 경륜하네. 이 글씨만 해서 아 이렇게 다 포함돼서 왔구나. 그냥 우연하게 왔는 게 아니고 저도 막 진짜 벌판에 서 있는 거 그 저 박용호 형제 있잖아요. 고물 그 형제나 저 준영이나 이렇게 보면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아, 이 벌판에 그냥 서 있는데 야, 내 인생이 참 그때 갈 바를 몰랐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참 앞에 신실한 그 삶을 살아내는 분이 있어서 그 같이 한 삶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막 같이 살아보면 예민해 갖고 저게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요번에 교통사고 나고 혼자 있어 보니까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고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하루 종일 텔레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와 이 제어가 안 되니까 잠에 하나가 말씀 틀어놓다가 아침에 말씀 듣는데 또 김 목사님 또 들리고 막 말씀이 또 들리더라고요. 들리다가 근데 이제 요즘 다시 집에 태어난 애가 집에 있으마 자매가 자작하마 또 그래 또 자더라고요. 저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데 참 교회 하여튼 하여튼 진짜 그 앞에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여튼 그 진짜 인격의 향기가 하여튼 야, 참 그래 거기 있으면은 저도 인생이 제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와 테레비 보면 하루 종일 싸우는 거 보자 뭐 이 봐도 그거 막 사람이 막 빨리고 뭐 도대체 어떨 때는 막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그 이 증거를 하는데 야 그 진짜 단순하게 인생이 진짜 단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포함되니까 너무 쉽고 그 성경에 있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는 드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추수되는 인생들을 이렇게 그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인생이 감사하고 하여튼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진짜 원인무효되는 인생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버지 앞에 있으면 뭐 자식은 아무 그 앞에 있는 게 부활이고 복이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많이 들으면 하여튼 하여튼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나오는 게 항상 좀 그렇지만 이해하시고 또 증거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매가 또 교회 가라 갈게네. 그 시간 맞춰갖고 그러면 하여튼 오고 그래 보석 같은 인격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시웅창이 하여튼 그 참 이래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 생명이 너무 교회 안에 함께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에 포함돼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아까 제 준영이가 간증하는 게 옛날에는 자 혼자 척하다 말겠지 뭐 이렇게 봤는데 준영이가 어느 순간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면 옛날 준영이 같으면 이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뭐 이를 애가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오직 하늘문, 교회문만 열렸다 하는 준영이가 그런 준영이가 이렇게 살아주는 것이 너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준영이가 기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안 보이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이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 다르고 또 삶 자체가 다 다르지만 교회에 불려진 거는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는 귀한 것 하나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내가 가고 싶다고 쉽게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게 오는 거는 진짜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이게 그렇게 제가 알아지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 뭐 기 오빠가 이 질문한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어려운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힘들고 사실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객관화 뭐 주관적 뭐 이런 걸로 해가 뭐 문자적으로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저 말하는 것도 사투리도 심한데다가 그건 좀 어려운데 내 생명 된 만큼만 하면은 이건 사실은 내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희 오빠가 내 만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극히 내가 경험된 하나님이 경험된 그를 내가 주관적으로 내 생명만큼만 말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자유로운 것 같아. 이게 제도화 되지도 않았고 이거는 내 암만큼이니까 이거는 지식이 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알아진 만큼만 내가 간증을 하면 되니까 내가 앞에 나오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뭐 교류야 되고 교류야 만들어갖고 네 요 틀에 맞춰갖고 네 간증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면 저는 사실은 못 나오죠. 말도 말 주변도 안 되는 데다가 사투리 억수로 사체 이러니까 막 제가 이거 앞에 나 이게 말이 급해지니까 사투리가 또 더 심해지더라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난 뒤에는 안 들어요. 사투리 너무 심해가 내가 듣기에도 너무 민망스러워서.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제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한테 오는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불렀을까? 왜 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나? 이런 거를 여기에 매이지 않고 과연 나는 이래가 하나님 나 뭘로 쓰시려고 이러시나?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내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당당하게 우리 딸이 지금 교회 안 온다고 했지만 우리 딸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인 거 아니가? 내가 이 교회에 제대로 살아야 돼. 옛날에 말씀 들으면 김천 목사님 말씀 들어버리면 아휴 정말 뭐 앉아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듣고 요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목사님이 늘 하시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나는 내가 사람이 안 되고 우리 딸이 먼저 사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먼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내가 분명한 자리를 내가 자리매김만 하고 있으면 내 딸은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 있으면 내 딸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 안 되면서 내 딸 먼저 가르쳐가 뭐 선생대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 되고 우리 딸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제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여기 불러놓으셨는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딸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어서 이 교회에 뭐 안 달라고 여기 갖다 놨노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는 옛날부터 네가 사람이 먼저 되라 이래 말씀을 하셨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교회에 조금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좀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게 나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먼저 그 갈급함 때문에 기도를 해서 사무엘이 나아진 것처럼 그 가난한 엄마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난 가난한 나의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결국에 사무엘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먼저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이 귀한 말씀 이렇게 들려주시고 저를 이렇게 간증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심부 이순 최혜숙 순장님 순 김성희입니다. 저는 오늘 별로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나오긴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이 두근거린 게 아니라 심장이 좀 안 좋아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는데 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인터넷으로 듣는데 목사님이 김천 목사님이 이렇게 거룩한 공기 말씀하시면서 현장에서 나와서 듣는 게 좋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찔려가지고 아 나도 다음 주부터는 거룩한 공기 마시러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이렇게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싸구려라가지고 할머니 같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그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미나처럼 스타일을 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하려고 이걸 끼기가 좀 그래 그렇고 이제 오늘 김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간증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들끓는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나왔다는 거를 김천 목사님한테 이제 눈도장을 찍고 싶어서 예 네, 그래서 근데 저기 아까 김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홍등가하고 꼼장어 얘기하셨는데 김천 목사 그런데 목사님 왜 한 번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무관한 생각을 했거든요. 아 훌륭한 유전자를 타고나셨구나. 근데 저도 중학교 때 학교 환경이 이런 홍등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걸어가면 화장을 하고 문 앞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다들 못생겼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올리고 껌을 씹고 치마가 아주 짧은 그런 여자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근데 굉장히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훌륭한 유전자를 타고났나? 이런 생각을 아까 잠깐 했습니다. 이거는 간증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웃기려고 했고요.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깊이 와닿은 저의 경험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눈이 딱 생기면 이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이걸 해결해야 되나 해결하지 못하나 잘했나 잘못했나 이게 아니고 그냥 나를 새 판으로 옮기고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교회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이열레 교회가 막 술렁거리는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교회가 갑자기 흙탕물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열레 목사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에 해석을 하시면 교회가 깨끗해지는 그런 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체험하면서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거기에서 끝나면 열례 목사님 돌아가시면 해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주관적으로 이제 제 인생의 변곡점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올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셨나 나에게 라는 관점이 생기면 자기 문제 세 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의 변곡점이 왔을 때 예전에는 은혜로 누군가 나를 새롭게 해석해서 건져 올려줬어요. 근데 이번에 암이 걸렸을 때는 그 변곡점에서 제가 100% 제 인생을 건져 올렸거든요. 박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런 해석하는 힘이 생겼나
너무 신기하고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생겼는데 그게 왜 생겼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뭐 안 걸린다고 다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서양은 매뉴얼대로 하고 동양은 위임부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게 맞는 게 우리도 제가 이제 교육청에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걸 매뉴얼화하는 일을 했어요. 담임교사 매뉴얼 이렇게 하면서 1년을 해요. 담임교사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1년 동안 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다 만들었거든요. 또 제가 담임교사 매뉴얼도 만들고 수석교사 매뉴얼도 만들고 뭐 5만 매뉴얼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목표는 교육청에서 많은 교사들한테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거 보고 똑바로 해라 이건데 다 우리가 동양인들이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다 좋은 획일화된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다 지멋대로 하는 거라 지 된 만큼밖에 못하는 거라 같은 매뉴얼인데도 지 된 만큼밖에 못하고 행간의 해석을 너무 많이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매뉴얼은 정말 좋으나 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폭망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예산만 낭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항상 교육청은 잘했다 90% 이상 도달했다 이렇게 조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뉴얼화된 사람이 아니고 매뉴얼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매뉴얼을 보고 산다면 우리는 제도화되고 획일화되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화되고 교리화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된 만큼 내 된 만큼 말씀이 내한테 들어왔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고 증명했고 또 그 증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났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김치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탁탁탁 매뉴얼대로 해주시니까 너무 듣기가 좋아요.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 그렇지만 이렇게 매뉴얼화돼 있지만 목사님 안에는 그 생명이 무궁무진하게 솟아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숨겨둔 축복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축복이 무엇일까? 감추어진 비밀이구나 그런 게 알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 늘려 있는데 우리는 눈이 동태눈이라서 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일들이 옳고 그르고 잘했고 잘못했고 이게 정말 저는 스캔이 1초만 하면 스캔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런 눈을 버리고 생명의 눈을 가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자신으로서는 안 되는데 은혜로 그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던 축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아까 이제 방금 간증하신 분도 말했지만 저도 이제 준영이 얘기나 순무기 오빠 얘기를 오늘은 정말 깊이 있게 듣게 됐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듣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게 내 자신이니까 그리고 또 준영이의 그 절박함이 내하고 동일한 절박함으로 느껴지니까 너무 이제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따로 사람 따로면 교리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투영해서 보면 말씀이 다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산소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숨을 쉬게 하지만 죽은 시체에게는 썩는 일을 빨리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 생명이 살아있고 목사님께서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한테 말씀으로 운행해 주시니까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몇 순인지 모르겠고 우리 순장님은 정원주고요. 예. 10순이랍니다.
저는 늦게 좀 딱 들어오니까 화면에 이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그 엘리가 여호와보다 아들을 더 중요시해가지고 이 모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찔리는지. 저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교회가 최고라 하고 막 말씀이 최고라 했는데 살아보니까 자식도 그에 뭐 만만치 않게 어떤 때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다음부터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 하나님 봐주세요. 하여튼 좀 봐주세요. 내가 그래는 못하니까.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오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아까 좀 틀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의 의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는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요거 좀 나가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려면 교정 좀 받으셔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호르몬 얘기했잖아요. 인슐린 우리 몸에서 바깥에서 공급이 되면 우리 몸이 만들지 않아서 그 기간이 퇴화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예로 든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아요. 그 예로 든 호르몬이 딱 안 맞는 호르몬이야, 인슐린. 그 인슐린은 내가 바깥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췌장이 아유 나 이제 일 안 할래 이러고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장 같아서 이제 우리 몸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 걸 뭐 엄청 먹는 사람들은 이게 막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어느 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약이라는 게 뭐냐면 공장이 이제 더 만들어 더 만들어 이렇게 푸시하는 약들이에요. 이때까지 나온 약들은 이제 지금은 좀 다른 기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췌장이 오지랜다고? 더 만들어야 돼? 15개 만들어, 10개 만들다가 어떤 데는 막 100개까지 만들어야 정상 혈당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단 거 먹고 약 먹고 인슐린 나오고 그럼 혈당 유지되니까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공장 문이 아무리 약이더라도 오다가 떨어져도 못 만드는데 그럼 인슐린이 아예 안 나와요. 끝난 거야. 그때 투여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슐린, 그런 예로는 인슐린에 들면 안 되고 그런 호르몬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잖아요. 부신피질 호르몬은 그런 거라. 그게 이제 염증을 위해서, 진통을 위해서 이제 쓰는데 우리 몸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게 호르몬의 킹이라면 코티졸, 퀸이라면 인슐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을 다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막 명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좋으니까 뭐 몸을 하여튼 희말이 없는 순분이 언니도 그거 탁 먹으면 눈이 빠르빠르빠르 하고 막 정신 힘이 막 나거든요. 그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부신이 일을 안 해. 금방 셧다운이 돼. 5일 이상 먹으면 금방 이제 그럼 뭐 밖에서 주는데 일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바깥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량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엄청난 거예요. 우선 배가 볼록해지고 뼈는 약해지고, 예, 지방이 막 많아지고 근육량은 없어지고 털도 막 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드실 때는 부신피질 호르몬. 그 요 호르몬들의 특징, 그런 호르몬 몇 개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호르몬이 뇌 안에 있는 거에 통제를 받는 호르몬만 바깥에서 공급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혈당에 대해서 이제 작용하지, 그 이게 부신 축에서 여기 머리에서부터 부신까지 이 축이 있거든요. 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극해야 여기서 자극해야. 그러니까 머리에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진짜 신기하잖아요. 생명의 통제를 받는 것에서는 받고 있는 몸은 밖에서 뭔가가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지식이 들어가면 어디가 망해도 망하는 거지.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고 가면 응급 상황은 되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목사님께서 손대지 않는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 건강한 몸을 주셨다는, 몸인 교회가 있다는 거는 그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는 거지. 그 목사님 말씀이 아무리 뭐 저 이 떨어져도 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떨어진 지 30년 됐는데 안 나오나?
손을 대면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은 몸처럼 교회가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교회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기 오면 건강해지는 지체가 된다는 거는 목사님의 성공은 교회 탄생인 것 같아요. 교회를 탄생시켰고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있어야 이 건강한 지체가 나오고 건강한 지체가 건강한 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진짜 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되고 나서 그건 1년은 아니지만 1월에 나오고 이제 이번에 그 정말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 나가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안 왔는데 아 있어 보니까 내가 바깥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난 저는 그 중에서 중심부가 제일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일 재밌어. 간장이 최고예요. 정말 제가 있잖아요. 뭐 있으니까 유튜브 중독자가 되더라고. 미디어를 너무 많이 봐가 만져만 눈 빠지도록 보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영화를 못 봐요 제가. 왜 영화 요약본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 요약본만 보다 보니까 진짜 영화는 지겨워서 못 보겠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중심부 목사님 말씀이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제가 드라마로 막 2박 3일 날도 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쓰는 지체들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다는 거,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좋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했어요.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예. 그 미생물이 유전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DNA 유전되는 거 아시죠? 대부분 DNA만 유전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성격도 유전돼요. IQ도 유전된다. 나와 타고 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자녀가 성질이 더럽다.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자식 보고 뭐라 하면 안 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왜 다 그래 갔노? 너도 사느라 힘들지? 나 내 탓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아니고 준영이 어디 갔노? 준영이 아버지한테 이 얘기 해줘야 되는데 네 탓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해야 되는 게 우리 다 부모는 다 자식한테 미안하대. 그거밖에 못 줘가. 근데 또 하나 유전되는 게 있는데 미생물이거든요. 이 미생물이 장이 건강한 집안은 대대로 건강해요. 대대로 장수하고 장이 약한 집은 대대로 약해. 옛 나면서부터 약한 거예요. 무균 상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자기 장의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을 엄마 걸 그대로 받아요. 아빠 걸 그대로 받고. 누구 걸 받는가?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장 분포도를 그대로 유전받아요. 그 유전인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유산균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유산균이 안 필요해요. 잘 받으면. 그래서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처음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가. 내가 그걸 그대로 유전받아가 우리 안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환경 안에 살면서도 아 생명만 있으면 환경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럼 그 생명은 누가 줬나? 현실적으로 저는 한나가 사무엘의 그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잘난 남편이 있어도 안 된다 했던 그 한나가 사무엘의 공급처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엘리를 만나도 그런 환경에 살아도 정말 그렇게 우리 앞에 그 온전한 생명을 살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아, 제 인생에서 그 첫 접촉자로 왔었던 그 목사님하고 창세기 언니 오빠들이 아,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창세기 언니 오빠들 내가 만났던 그들의 나이가 돼 보니까 아,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정말 그 대단한 사람들을 제가 그 모천으로 그 두고 살았구나. 야, 그래 생각하니까
아, 또 제 자존감이 또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나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어째서가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한 발 물러서 보니까 더 고맙고 더 감사한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터닝포인트, 야,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아, 절망적인 상황에 또 다른 이름은 정리, 정리구나. 하나를 정리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터닝포인트구나. 우리 인생 안에 그런 일이 올 때, 아, 이런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전 불안감이 참 많거든요. 그래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저 불안이 많아요. 불안증이 많은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못 가니까 니라도 가라. 가면 우리 딸내미 이제 유학 보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경대 로스쿨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다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어제 이제 그랬거든요. 이틀 전에. 언젠가 그 일의 시작이 엄마의 불안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인생이 보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받고 살면 되는데 뭐 중한지를 몰라가지고 뭣이 불안해가지고 엄마가 뛰니까 니도 네 인생을 그렇게 불안했던 것 같다면서, 내가 언젠가 미안타 하면서 1년 고생 많았지 이러니까 언젠가 그래서 얻은 것도 많았다 하면 그렇게 말해줘서 참 위안이 됐고, 두 번째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병원이 너무 조용한 거야. 아, 진짜 조용했어요. 내가 병원하고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앞으로 다 마스크를 끼니까 코로나만 안 퍼지는 게 아니고 독감도 안 퍼지는 거야. 해마다 겨울이면 나를 살려주던 그 독감 바이러스들이 안 퍼지는 거야. 애들이 아프질 않아. 그 여름에는요, 애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수족구라고. 얼마나 그 좋은 바이러스들인데 카드들이 퍼지질 않아서 내가 원래 수족구를 보낸 적이 없어요. 여름이면 걔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스크세가 일상화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매우 마음 퍼져가지고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과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물리치료실을 만들었잖아요. 막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있잖아요. 옆에 있던 창고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기계를 사고 막. 그래갖고 없는, 안 그래도 어렵다 했는데 거기다 또 땡빛을 내가지고 또 막 크게 차렸잖아요. 우리 병원 앞에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 보고 1종, 2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그 돈 안 내잖아요. 그 나는 이제 차려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와가지고 통통통통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 뭐 저는 이제 국가에서 돈을 받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을 직원을 쓰다가 어제 아랫게 12월 7일부로 잘랐어요. 하루에 5명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돈만 날린 거지. 그러고 나서, 근데 내가 이제 자르고 나니까 신기하죠. 내가 막 웃었어요. 막 스트레스가 아니고 막 깔깔 웃었어요. 왜 그랬게? 아, 내가 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불안했지? 그래도 코로나 1년 지났는데도 안 굶어 죽고 지금 살아있는데 왜 그랬을까? 불안했구나. 불안하니까 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 최소한 7천만 원은 벌었을 거야. 아, 안 썼으니까. 그래서 있잖아. 환자 없다고 고민 안 해도 됐을 거야. 참내 원.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제가 이제 그래서 아, 터닝포인트. 그게 저한테 크게 들렸어요. 아, 이제 내가 좀 불안에 대해서, 불안의 실체를 모르겠더라고.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목사님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맨날 쫓아가서 목사님들 목사님 불안한데 어쩜 괜찮을까요? 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 그런가요? 그럼 또 좀 불안이 가라앉았군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에서 불안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저는 몰랐는데 올 한 해 제대로 봤거든요. 요 엘리가 자식도 죽었죠. 아, 잠깐만요. 자식도 죽었고 그래 본인도 그날 죽었고 아 저는 눈에 띄는 게 죄 없는 보병 3만 명도 죽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어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 오늘 보면서 오늘 부로 아 불안하면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고 불안의 실체 안에 사람이 휩싸일 때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가 엘리 제사장이 인생을 어떻게 망쳤던가를 보면서 아 저는 그걸 제 자신으로 이제 경험을 했어요.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기 접촉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기열이 미생물 좀 받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유전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예, 늘 이렇게 새롭게 조성해 주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있게 하고 교회를 조성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 오순의 박은숙입니다. 제가 김치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간증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처럼 거룩하게 간증을 못해요 하니까 거룩하게 간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오늘 참 제가 어린이 교회에서 사무엘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는 상당히 좀 마음이 괴로웠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나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표현을 잘하고 가정에서도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오늘 그 엘리 두 아들이 홈리아 비누아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던 그 대목을 읽어도 꼭 제사신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목사님이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다 해방이 된 게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진도를 잘못 알고 엉뚱한 데 읽고 왔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그 파일 두 개 중에 두 번째 파일을 중간에 아무거나 이제 중간 부분을 눌러서 듣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들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귀중히 여겼다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딱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저기 준영이 오빠하고 순목이 오빠가 이제 부모님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도 집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때렸었거든요. 교회에 와서서도 장식장 위에 이렇게 매가 이렇게 항상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병훈이 오빠가 우리 집에 이제 와서 병훈이 오빠가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하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그날부터 이렇게 매를 치웠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글쎄요 저로서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 하는 게 참 잘 안 되고 힘들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친한 친구는 세상은 다 저도 그렇게 말했죠. 잘했다 잘못했다 이 관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 떨어져서 동생들과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부모를 일찍 떠나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뭔가 일이 잘못될 때마다 어머님은 네가 불교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보고 자식이 잘못된 거는 다 부모 탓이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지만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울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의 그런 이제 슬픈 얼굴을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우니까 우리 아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키워봐라 그래라. 자기들도 못 키울 걸. 자기들도 잘 못 키울 거라 하면서 이제 이런 말까지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가 더 강팍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고 있는 그 방석을 버리지 않고 넣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귀중히 여겼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이 생명이 뭔가 저는 상당히 고민이 됐거든요. 내가 생명이 없어서 내가 다른 보통의 가정의 그 아이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못 살았나 이렇게 고민이 됐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 안에서 제 인생에 완전히 해석이 됐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보면은 항상 잘했나 못했나 저는 하여튼 그 시선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제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이혼한 사람들은 그 말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혼했을 거야 항상 뭔가 보면은 잘했다 못했다 이 시각으로 나 항상 사람을 보고 또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하면 또 난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약 경륜으로 저를 옮겨주셨더라고요. 잘했냐 못했냐 이 관점에서 완전히 저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어둠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저보고 또 어떤 부분은 잘 키웠다 잘했다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제 것으로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이제 자식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가장 친했지만 그 친구는 저한테 항상 네가 잘했다 못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친구가 너무 부끄럽고 힘드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저한테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친구의 아들에 대해서 제가 그 시각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뭔가 하면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명이더라고요. 참 이렇게 저로부터 그 완전한 해방을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해주셔서 김치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쉽지만 마치는 마침 찬송하고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아,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아, 예. 인사 좀 하시.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소개도 안 했는데 뭐 반갑다 그랬고 얘기 필요 없네. 저기 한 3일 전에 그 설명하자면 좀 길고 만났습니다. 근데 저하고 우리 자매하고 또 그 우리 사돈 자매 그렇게 최광자 자매님하고 셋이서 이제 거기 모이는 장소에서 뭐 우리를 보더니 참 교회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좀 가보고 싶다 해서 오늘 우리 자매하고 만나서 이 교회로 왔습니다. 하여튼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재원입니다. 저는 살고 있는 곳은 김천이고요. 고향은 상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소개받았듯이 우리 같은 이렇게 저는 이름이 최재원이고 또 같은 집안이면서 종치고 뭐 꼭 이런 혈육을 따진다면은 이렇게 29대라고 이렇게 파도 같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 가족분들과 또 그 사돈으로 오신 또 같은 종씨인 최강자 누님을 이렇게 세 분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표정이. 그래 저분들이 과연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일까 굉장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기대도 됐고요. 예, 저도 물론 신앙생활은 이렇게 여러 번 해봤지만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나오시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11조로 받은 은혜라는 간증을 한 9분 정도는 해봤습니다. 예,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정말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봤고 다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답하는 식의 방식에 정말 저도 경험하지 못했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설명이 아주 와닿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나이는 56세 O형이고 직업은 경찰입니다. 부업으로 소를 한 200마리 키우고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경찰이 부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목사님 말씀 저도 들으면서 이 제도화 이 각질화가 되는 거잖아요. 껍데기화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껍데기화 각질화가 되지 않으려면 아까 우리 성희 자매가 또 얘기를 잘해줬는데 이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현장에. 물론 우리가 그 인터넷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들어야 되지만 현장에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거.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여기 나와야 감동 감화 뭡니까? 그러지. 생동감이 있잖아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집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있잖아요. 여기서 일 감동 받는 것만 못합니다. 안 오지. 집에서 뭐 혼자 뭐 아무리 외쳐봤자 누가 반응해 주는데. 그렇지. 예, 우리를 이렇게 늘 각질화 시키지 않는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제가 교회, 우리 너나. 카톡에, 중심부 카톡에 주님 사랑 안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요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 새롭고도 신선하구나. 인생의 자리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 동산이 동산이 열리네. 온전한 양식으로 다시 신선하구나. 인생의 자리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 동산이 열리네. 당신 앞에 돌아와 있는 나는 사랑, 당신 생명 안에 포함한 우리 행복한 교회 동산 안에 감춰져 있던 생명 나무가 열려 주님의 풍성을 누려 반석이 쪼개져 흘러나온 생수 이스라엘 살게 하셨고 주 예수 살갑이 먹고 또 먹으며 돌아와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 당신 생명 안에 포함아 우리 행복한 교회 아멘. 마치겠습니다.